네. 두산이 최근에 이제 상승하면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질 때도 물론 또 많이 빠지긴 하지만요. 자, 두산은 이슈가 좀 있죠. 네, 그렇죠. 두산 이제는 보실 때가 됐습니다. 두산의 최고의 핫 이슈는 뭐냐면은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구조죠. 상당히 짧은 기간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1,500억 원이죠. 1조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유상증자가 사실은 그 유상증자 청약이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돼가지고 좀 난항을 좀 겪었어요. 겪었지만은 결국에는 다 해결하고 결론적으로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가 되고 실적은 이미 이제 정상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중요한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두산중공업이 돈을 벌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올해 2022년 신규 수주가 한 9조 원 정도 전망을 해요. 이 사우디 쪽에 주단주에서 1조 원가량이 되고 이집트에서 한 6천억 정도 되고 관복합화력에서 6천억 정도 되고 대략 등뭐 4조 5천억 정도 기각분의 물량이라고 이제 판단되는데 어쨌건 올해 전반적으로 실적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에서 유상증자 납입 완료가 됐으니까 두산중공업이 이제 정상화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주사 두산을 보셔야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지주사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쓴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모집한 1조 5천억 중에서 뭐 채무상환 7천억, 나머지는 사업에 이제 풍력이라든가 수소 터빈 분야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사실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주사 두산은 어떤 노력을 했었냐면은 채권단으로부터 3조 6천억을 긴급 지원을 받고요. 대신에 자회사, 손자회사 매각했죠. 그리고 또 유상증자 포함해 3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안을 진행했죠. 그래서 실제로 네오플럭스라든가 두산타워라든가 두산솔루스 이런 종목 이런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매각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이제 성공이 끝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두산그룹이 채권단 관리 체제에서 조기 졸업한다라는 거죠. 이거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 좀 보고 좀 간단하게 두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물론 주가는 이제 역배열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이 그래도 좀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고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중기적으로도 봤을 때도 60주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온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주사 두산 메리트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